안녕하십니까. 화이트샥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포세이돈 민수가 앞에 숙소에서 산책하고 배 타는 곳에 물고기 보관하는 곳에 나와서 점검차 나왔다가 불현듯 생각난 게 꿰밑줄이나 꿰밑 사용법, 그것이 생각이 났는데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이 꿰밑줄 만드는 방법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 돌돔 낚시 처음 하시는 분들 요 꿰미 어떻게 쓰는지도 저도 몰랐을 때가 있으니까 요 사용법과 만드는 법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꿰미줄은 대충 로프는 뭐한 7mm 정도, 8mm 정도 그 정도면 적당하고 튼튼한 이저 같은 경우는 이 다이나마사 등반 로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혹시 앙카 된다고 표현하는데 배에 닻을 놓을 때 앵커 놓는다고 하는데 물속에 박혔을 때 물고기가 이게 들어갔다가 바위 사이나 조류에 막그 파도에 쓸리면서 박혔을 때 그나마 당겼을 때 버텨주고 혹은 안 나와가지고 배로 당겨가지고서 잘못하면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튼튼한 로프 한 7mm나 8mm 정도의 로프를 일단 사용합니다. 다음은 이제 꿰미를 만들 때첫 번째 방법, 버린 봉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갈치 봉돌 250호, 저는 지금 구멍 봉돌 4개 정도 넣어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걸 사용해도 관계없지만, 갈치 봉돌만 해도 좀 굵고, 뭐,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좀 가늘어서 앵커가 됐을 때좀잘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는 요거를 4개를 넣고, 뭐, 이 방법은 저만의 방법이니까, 그것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선택할 몫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핀도레를 넣어서 버림채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돌돔 낚시할 때에도 똑같듯이, 봉돌이 걸리면 떨어지게, 이게 사람이나 배로다가 힘있게 당겼을 때 터져나가야 낚은 고기라도 건져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위벨 돌에 밑에 핀돌에로다가 버림채비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꿰미 원줄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원줄은 튼튼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안 쓰는 구멍지 하나 넣어줘서 봉돌 위에 첫 번째에 시인성을 확보를 하고 이 위에 와샤 하나 대고 도레를 하나 큰 거를 넣어줍니다. 도레를 하나 큰거 넣어주고 다음에는 철물점에서 파는 PVC 파이프를 잘라서 로프 사이에 넣고 그 다음에 도레 연속적으로 파이프 도레, 파이프 도레.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 뭐, 7, 8개, 10개 정도. 이것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그냥 이것처럼 도레만 계속 넣어 놓는다든지, 꿰미를 그대로 끼게 되면, 한 곳에 나중에 낚은 고기가 몰려서, 몰리기 때문에, 고기가 데미지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파도에 쓸려서, 빨리 죽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다니기에는 조금은 불편해도 이렇게 단차를 두면 어느 정도 오전까지 잡은 물고기 또는 오후까지 잡은 물고기가 한 마리가 여기 있고 다음 마리는 여기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이즈 되는 고기들이 스트레스 없이 그나마 물속에서 어느 정도 살짝 유영을 하면서 버텨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는 만들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 후에 고기를 낚았다 그랬을 때는 이첫 도레 하나 내리고 내려서 여기에 꿰미 하나 걸어주고 파이프 내리고 다음 고기 또 올라오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다 보면 이만큼 단차가 생겨서 훨씬 더이 꿰밑줄에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꿰미 사용법입니다. 꿰미는 보통 뭐 와이어 꿰미 뭐 이런 꿰미 많이 사용하는데 뭐 평소 강당돔 뭐 일반
돌돔 정도는 그냥 이개미를 사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용할 때는 이거를 눌러주고 여기에 핀이 있는데 이것을 살짝 손으로 제껴주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열리게 되면 이 핀을 고기의 아가미에 넣게 돼서 다시 이곳에 걸어 넣어서 눌러주면 이렇게 락이 되는 그런 방식의 꿰미고, 다음에 이거를 아까 돌에 체결. 이러면 이제 이것은 사용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고기를 한번 꿰보겠습니다. 많이들 혼돈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 또한 그랬습니다. 아가미에 넣어야 되나, 어디에 꿰미를 꿰야 되나,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이 아가미에서 이첫 번째 칸, 이첫 번째 칸으로 넣어줍니다. 아가미로 직접 넣게 되면, 아가미에 이 막이, 이 꿰미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피가 나가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음 칸에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간단히 깨지고,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걸어서 눌러주면 꿰미가 체결이 되는, 그래서 고기가 오랫도록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풀 때는 똑같이 눌러주고, 빼주면 해체. 이상으로 오늘은 꿰미줄 만드는 법,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다음에 이 꿰미 사용법, 물고기에 어디다가 꿰어야 오래 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100% 정답은 아닙니다. 간편하지 않을 수 있고 뭐 그런 거는 있지만 이건 저만의 방식.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습득하고 익혔고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면서 조금 변형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은 편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이 꿰미줄의 방식이고, 이 꿰미 사용법은 제가 낚시하면서, 아, 이거 솔직히 낚시 좀 하고 왔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지? 아, 그냥 꿰면 돼요. 언제, 어디다 꿰요? 그러면 아가미에다가 꿰요. 그러면, 아, 그게 어느 자리인지 몰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하다가 뭐 익혀지고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이 꿰미를 사용하는 방법, 작동법, 물고기에 어디다가 꿰어야지. 어떤 분들은 또, 아, 이 꿰미 쓰면은, 아유, 물고기 다 죽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5, 6일 된 고기 지금 여기 이 포세이돈 민숙, 고기를 잡으면 보관해 놓는 탕 속에 아직도 다 살아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제가 쓰는 방식을 한번 추천드리니까, 뭐, 생각 있으시면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행 마지막 날 이것을 그냥 찍는 것으로 고기 정리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가 주는 대로! 지금 이제 탕 속에 그 어두워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이번에 이제 낚은 고기, 잠시 후에 이제 고기 정리할 것들인데, 이렇게 개인 살림망이 한 1점 한 2, 3미터씩 되는 사각으로 된 것, 또는 원형 살림망이 여기 민숙에 비치돼 가지고 이곳에 그날그날 잡았던 거 보관했다가 이제 갈때 손질해서 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잡은 것은 요거 있는데, 꿰미를 와이어 그 스텐 꿰미 써도 그렇게 살려서 보관이 가능하니까, 오늘 뭐 영상 보시고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만들고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